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양격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굴뚝 유효 높이를 3배로 증가시키면 지상 최대 오염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우리 지상 최대 오염도, 요게 Cmax죠. Cmax하고 굴뚝 유효 높이, HE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HE의 2배의, 그러니까 2승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굴뚝 유효 높이를 3배로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3배의 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요 H의 대신에 네, 3배니까 3을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네, Cmax는 9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2번 볼게요. 제거는 이제 복사실에서의 오존 농도,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요, 이렇게 풀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5시간 사용 후의 오존 농도예요. 그럼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제 작업장의 농도가 있죠. 얼마예요? 이 복사실 안에 지금 현재 농도가 0.1이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도에다가 이제 5시간 동안 발생한 오존 농도를 더해야 5시간 후에 오존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발생한 농도. 요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 농도에서. 그러면 현재 농도는 지금 0.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5시간 후에 발생 농도, 5시간 동안 발생한 농도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오존 배출량이 분당 얼마? 0.2mg 이래요. 1분에 0.2mg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우리는 얼마나 5시간 동안 발생을 시켜요. 그럼 여긴 시간이고 여긴 분이니까 우리 단위 환산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5시간 동안 발생하는 뭐가 질량이 나왔는데 농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농도는 뭐예요? 농도는 그램 퍼 큐빅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무슨 단위로 나왔어요? PPB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발생 농도를 어떻게 PPB 단위로 써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 봅시다. 최적이 얼마래요? 그래서 부피를 밑에다가 쓰는 거죠. 우리 농도가 필요하니까 질량을 위해 부피를 밑에 넣어줘야 농도가 되네요. 자, 그럼 미리그램 퍼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큐빅미터가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 PPB로 만들려면은 요건 질량이고 요거는 부피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는 질량, 하나는 부피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때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기체에서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은 밀도가 필요한데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 뭐랑 똑같아요? 분자량 그램은 표준 상태라면 0도 실기압이니까 22.4리터랑 똑같아요. 오존의 분자량 얼마인가요? 53니까. 16 곱하기 3하면 48이죠. 그러면 48g의 오존이 얼마? 부피가 22.4리터고 그러면은 1000배씩 높이면 48kg일 때 부피가 22.4큐빅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자 부피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22.4큐빅미터를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 오존에 네, 요 22.4큐빅미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 48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미리그램이고 여기는 킬로그램이죠. 이것도 환산해 볼까요? 우리 1kg은 몇 미리그램이에요? 1kg은 키로니까 10의 3승 그램이고 1g은 몇 미리그램이에요? 10의 3승 미리그램이죠. 그러면은 10의 3승에 10의 3승 하니까 얼마? 1kg은 10의 6승 미리그램 되네요.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리그램, 미리그램 다 없어지고 무차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PB를 구하니까 우리 PPB는 얼마예요? 1은 몇 PPB? PPB는 10의 마이너스 얼마? 9승을 얘기를 하니까 1은요, 10의 9승 PPB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은 얼마? 10의 9승 PPB.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PPB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 봤더니 280ppb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5시간 사용 후 오존 농도, 그러면 현재 농도가 얼마고 0.1ppm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ppb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100만 분율이고 ppb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다음에는 10억 분율이에요. 그래서 얼마 차이나요? 1000배 차이나죠. 그래서 1ppm이 얼마? 1000ppb랑 같죠? 그래서 0.1ppm은 1000을 곱해주니까 얼마? 100pp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도가 얼마? 100ppb고요.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어진 오존 280ppb를 더했더니 5시간 후에 복사실의 오존 농도는 3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